자, 오늘은 그 드디어 그 조필름 TV가 구독자가 3,464명인데 수익이 드디어 지급된다는 광고 수익이 지급된다는 수익 창출 문자가 와서 거기에 계좌 정보를 입력하는 과정들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필름 TV 프리미엄 관리 모드로 들어가고요. 조필름 TV에서 동영상 관리로 들어가면 왼쪽에 대시보드 쭉 아래 부분에 동영상도 쭉 나오죠. 그리고 아래쪽에 수익 창출이 나옵니다. 수익 창출. 수익 창출 부분을 클릭하면 오른쪽에 지급 단계에서 파란색으로 AdSense 지급 관련해서 입력을 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기존에는 계속 아직 지급 단계가 안 되어서 충족 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급을 하게 되면 알려드리겠다라는 부분들이 계속 떴었는데 이번에 구글 AdSense 부분에서 지급 할 수 있는 금액이 충족되어서 지급하겠다라고 지급 관련된 정보를 기입하라라고 해서 지급을 하려고 지급 단계에 계좌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잔고가 639.52불 거의 한 한국 돈으로 한 70만 원 정도 수익이 나서 그 수익금을 지불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 전에는 지급 보류 관련된 결제 관련된 받으려면 유효한 결제 수단을 선택해서 업로드하라 하는데 지금 수입이 총액이 639.52불 639.52불 입니다. 가장 최근에 이제 지금 청와대 국민의 품으로 해서 저희 제작사가 만들었던 영상 타임랩스, 하이퍼랩스, 항공 촬영 등 그 이외의 영상, 그 인터뷰 영상 등을 제작을 해서 간간이 영상들을 올렸었고 제작 과정들을 그리고 22일 날 휘날레 할 때 참여해서 제가 이제 보러 갔었어요. 열린 음악회를 청와대 이제 본관 앞에서 했었는데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 소회를 밝히고 그리고 무대 위에 가수와 출연진들에게 인사를 하는 그 장면이 제가 이제 메이킹으로 끊지 않고 계속 한 10분 가까이 찍었었는데 그거에 수익이 좀 많이 났어요. 그래서 결제 수단을 추가하는 부분에서 충족이 계속 이제 기존에도 1,000명이 넘었기 때문에 계속 충족이 되었다가 이번에 지급을 하겠다라고 하는 문자들이 와서 이렇게 정보들을 입력을 합니다. 결제 수단 추가해서 판매 대금을 송금 받으려면 은행 등에 수취인 아이디 일단 아이디를 입력하고요. 구글 조필름 TV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디를 입력을 하고요. 골뱅이 gmail.com 자, 예금주의 이름 저는 이제 한글로 이름을 썼는데 그 뒤쪽에 위쪽에 입력이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못 읽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은행명도 기업은행으로 해서 그리고 또 SWIFT는 뭐냐면 SWIFT는 기업은행이 IBK 기업은행이 한국에 있고 그 중에서도 서울에 있고 그리고 기업은행 코드가 003입니다. SWIFT의 코드 번호가 003인데 검색을 해보니까 003입니다. 그래서
IBKOKRSE003을 입력을 하고요. 그 위에 이제 IBKOKRSE003 기업은행입니다. 계좌는 앞쪽 부분은 몇 가지만 제 개인계좌 조성환 기업은행 개인계좌 번호를 입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입력이 잘못되었습니다 하는 부분 조성환을 한글로 쓰면 안 됩니다. CHOSANGHWAN 조상환 이렇게 맨 처음 구글 계정을 만들 때 들어갔던 그 영문 이름을 써야 되고요. 그리고 은행도 IBK 영어로 써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 SWIFT는 IBKOKRSE003 하고 계좌를 개인 계좌를 입력을 합니다. 개인계좌 번호를 다 외우고 있지 못해서 찾느라고 이렇게 시험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찾아서 통장에 있는 계좌번호를 적어 넣느라고 좀 시간이 걸린 점, 걸렸던 부분들이 있죠. 222206 뭐 이렇게 진행되는 그렇게 하고 결제 수단을 설정해서 저장을 하면 구글 애드센스에서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결제 수단을 이렇게 은행 계좌와 함께 송금 받을 수 있는 계좌를 입력할 수 있게 됩니다. 보면 그렇습니다. 컨텐츠가 제가 한 1200개 정도 조필름 TV가 1200개 정도의 컨텐츠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콘텐츠가 저는 이제 조필름의 일상을 담는 일상 콘텐츠인데 제가 이제 주로 올리는 게 제가 제작하는 웹드라마 편들 그리고 일상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잠들기 전까지 있었던 많은 일상들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걸 컨텐츠로 메이킹으로 전방식이든 선방식이든 촬영해서 올려도 되겠다고 하는 내용들을 찍어서 많이 올립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많이 잘 되는 게 119 구조대원, 구조요원, 소방차 그리고 자동차 신차들 관련된 리뷰들 그리고 요즘 이제 3기 신도시 있는 그 아파트 공사 현장 관련된 영상들을 만들어서 올리면 좀 많이 잘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핫한 인물들의 그러니까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그러한 화면들을 일상처럼 담아내서 올리면 좋은 반응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구글 센스 애드센스에서 이렇게 확인 절차를 계좌를 추가해서 넣으라고 하는 부분들을 확인해서 계좌를 넣었고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구글 아이디와 패스워드 그리고 계정에 대한 비번, 핀 번호 이런 부분들을 다 외우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노트에 따로 정리를 많이 해 놓으시면 나중에 비번과 패스워드를 찾는데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찾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받을 수 있는 수익이 639.52불 $52를 받게 됩니다. 이게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지급하는 시기가 딱 있더라고요. 각 매월 21일에서 26일 사이에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오늘 6월 9일, 내일 6월 10일이 되니까 한 10일 이후, 11일 이후나 한 보름 이후에 이번에 첫 수익이 나는 수익금이 입금이 되겠죠. 거기에 대한 정보들을 동영상 관리자 모드에 들어가서 프리미엄 버전에서 바꿀 수 있는 대시보드, 그리고 그 안에 수익 창출 모드에 들어가서 이렇게 계좌 정보를 입력하고 설정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이후에 있는 많은 지금 10분 59초 11분 정도 제가 주절주절 말씀을 드렸는데 뒤쪽에 이제 그 구독자가 3,464명밖에 되지 않지만 한 분 한 분 모두 참 고마우신 분들이고 그리고 컨텐츠가 한 1,200개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1,200개 정도. 그 중에서 이제 많은 관심들을 주는 컨텐츠가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조회수가 저조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필름TV는 제가 전공한 영화 관련된 영화 강의, 영상 제작에 관련된 강의, 영상 제작에 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겪었던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1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채널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 제작에 대한 프리프로덕션, 프로덕션, 포스트 프로덕션 관련된 깨알 같은 정보들을 간간히 좀 잘 말씀드리는, 전달해 주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이 조필름TV를 열었고, 지금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상을 담아내는 그런 컨텐츠들을 담아낸다는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뒤쪽에 이제 그래프나 추이 분석 이런 부분들은 그냥 영상을 계속 한 7분 정도 남았으니까 계속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컨텐츠가 잘 되는 컨텐츠가 있고 잘 되지 않는 컨텐츠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그리고 무조건 잘 되는 컨텐츠만 쫓아 뭐 가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자기만의 색깔도 이제 표현해 내야 되는 게 바로 미디어 플랫폼에 각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채널들, 미디어 운영하는 미디어 채널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똑심 있게 자기가 꼭 담고 싶은 내용들을 조회수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좀 담아낼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작권, 초상권 이런 부분들도 잘 판단해서 나중에 수익에 즉 연결이 되는 건 저작권과 초상권은 절대 수익에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냥 미디어 플랫폼에 일어나는 이러한 수익을 받기 위한 게 아니고 만들어진 영상에 대한 이슈화로 다른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광고 효과나 아니면 수익 창출이 이루어진다면 그런 부분들도 저작권과 초상권에 관계없이 영상을 만들어도 된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순수하게 콘텐츠상의 저작권과 초상권은 잘 지켜가면서 영상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나머지는 계속 반복적으로 제가 잘 설정을 했는지 그런 부분들도 보여주는 부분들이고 조금 뒤쪽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5분 정도 지금 남았습니다. 대시보드에 추이표, 그래프, 평가표, 분석표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하나 둘씩 계속 공개하면서 한 5분 정도 더 영상이 이어질 거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조필름TV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 구독자 3,464명인데 콘텐츠가 1,200개 정도 되는데 수익이 첫 수익이 639.52불이라는 금액이 첫 광고 수익으로 곧 들어올 겁니다. 매달 21일에서 26일 사이에 금액이 지급이 된다고 하니 그때 입금되었을 때 또 다시 한 번 더 영상을 만들어서 많은 구독자와 관심 있는 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필름TV의 조필름이었습니다. 조필름TV.